큐 액션. 자, 다음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 할머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네. 지내셨어요? 저번 주그 사연 끝나고 나서, 네네. 끝나자마자, 이제 방송 끝나고 나자마자 병원을, 24시간 하는 병원을 갔다 왔는데, 네. 그때 코로나 확진을 받고, 코로나? 네, 아. 지금 격리 해제된 지 지금 1시간 됐어요. 아, 네, 이제. 어쩐지 내가 목이 많이 안 좋더라. 그거 하고 나서. 목은 원래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코로 잘 숨을 못 쉬어요. 호흡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아, 아니 근데 게다가 할머니가 이제는 니코틴이 좀 많이 피다 보니까. 어땠어요? 되게 많이 아팠나요? 이번에 코로나 엄청 심하다는데. 이제는 콧물이 나거나 아니면 뭐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하는 건 없었어요. 그냥 조금 이제 미열이 계속 있다 없다 하다가 이제는 오한이 조금 심하더라고요. 오하니. 네. 오, 아, 그래도 나서서 다행이에요. 진짜 쾌차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후유증으로 이제는 입술에 그 포진이 다 퍼져서 입술이 지금 다 터져가지고, 네, 조금 힘들더라고요.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 닉네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좀 약간 좀 뭔가 되게 많이 약해지신 거, 쇠약해지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조금 네. 궁금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저번 주에 제가 그 사연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원님이 이제는 괜찮냐고, 그 후에 이제는 괜찮냐고 이제 물으셨을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네. 제가 그 사건 있고 나서 삼재도 있었지만은 교통사고도 한번 나고, 그 해에 수술만 해도 세 번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시술 한 번에, 이제는 올해 삼재가 끝났음에도 외출만 하면 계속 피를 보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이번에 또 양쪽 팔목을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는 감기 몸살에다가 이번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까지 걸려버리니까는, 이게 그 기운의 영향력인지 아니면 삼재의 영향력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몸이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집도 문제가 있어요. 닉네임을 그럼 네. 쇠지라는 할머니로 바꿔보시는 거 어때요? 그럴까요? 예, 네, 아니면 피지컬 할머니. 그래야 되나, 정말. 그래서 지금, 몸이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계속. 외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근데 진짜 이게 안 좋은 일이 왜그 거기서부터 계속 생겼지?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내가 저번 사연 때도 나쁜 짓을 한게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 네. 걔가 양밥 던졌나? 그 여자 때문은 아니고, 우리가 휴가를 가면은 그안 좋은 기운이 지금 묻어서 오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는 여기 그 고양이를 찾는다고 빈집들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정말 많이 다니면서 이제는 그 영향력이 묻어서 온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는.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면 당직기를 신청하세요. 당직기를 신청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집에 이제 보일러를 키면은 대부분 집의 온도가 그러면은 한 25도에서 30도나 아니면 그 정도로 맞추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 보일러 온도가 70도로 해놔요. 에? 70도요? 네, 70도를 해놔도 집이 전혀
따뜻하지가 않아요. 따뜻해도 제 작은 방만 거의 한 5시간, 6시간 지나고 나서 조금 이제는 따뜻할 정도지, 이게 사계절 내내 추워요. 집이. 그냥 온수 매트 까는 건 어때요? 그래서 매트를 까긴 깔는데, 여름에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될 정도로 시원하더라고, 집이. 겨울이면은 이제는, 보일러 난방비가 한 2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이집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살아 계시는 게 되게 용하네요. 뭔가 돈 주고 지금 그런 곳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네. 와. 그 혹이라도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거는 뭐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즐겨요. 좋아요. 아, 오히려 좋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귀신이랑 같이 사는 건데 뭐 이것도 나쁘지 그죠. 않죠. 외롭진 않네요. 네. 외롭지는 저도 않아요. 예. 네. 아니, 의외로 되게 좋으시네. 그런 마인드 좋죠. 예, 네, 그런 네. 마인드. 오히려 여자면 여자 계시면 더 남자일 수도 좋고. 있어야 돼. 예, 남자일 수도 아, 있고. 그건 좀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들려주실 사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저번 주에 제가 사람 때문에 이제는 죽을 뻔한 이야기였으면은, 네. 이번에는 이게 귀신 때문에 죽을 뻔한 사연이고요. 제가 노아미를 신청하게 된 계기예요, 이게. 계기. 이제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군요. 네, 이번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할머니,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이제 겪었던 일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이제는 고등학교 때까지 흔히 얘기하는 왕따, 같은 또래 애들에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맞기도 엄청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이제는 어머니한테 이제는 때를 쓸 만큼 다퇴를 하고 싶었고 견디기 너무 힘들었었어요. 게다가 가정 환경도 좋지가 않아서 남들 한 번쯤 타본 자전거도 여태까지 한 번도 타보지 못했고, 급식비 아껴서 지금 굶으면서 생활비하고 수학여행 꿈도 못꿀 만큼 가정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더 중요시 생각하며 항상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사셨어요. 동생도 이복 동생인데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키우셨고, 그렇게 가정에 소홀하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39kg이신 몸을 가지고서 식당 일을 하시고 또 부업까지 하시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저 역시도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시면 동생을 돌보거나 동생 없고 이젠 치킨집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끼니를 해결하거나 기저귀를 사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었나 봐요. 매일 맞아 몸은 멍들어 배는 고프고 갚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이젠 쌓여갔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안방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서 작은 방에서 어머니하고 저, 동생 이렇게 셋이서 지냈는데, 제가 자는 방향 왼쪽에 TV가 있었는데, 잠을 자는데 몸을 뒤척이다 옆으로 돌아서려는데 몸이 돌아서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낑낑대도 돌아서지 않아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하도 애들한테 맞아서 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 TV가 있는 곳에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어떤 남자가 빤히 저를 보며 앉아 있더라고요.
왠지 무서운 마음에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남자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을 울리더라고요. 잘못 들은 거고 또 잘못 들은 거고 눈은 더 세게 감았어요. 눈을 세게 감았음에도 눈이 서서히 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남자가 손으로 저의 눈을 억지로 뜨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저의 이름을 부르며 종을 치고는 저를 끌고 나가는 순간에도 몸은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끌고 가는 남자의 손목을 탁 치자마자 깼는데 제가 정말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저승사자인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부터 저의 죽음의 레이스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루는 등교를 하고 실내화를 갈아 신으러 신발을 벗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제 머리맡으로 커다란 화분이 여러 개가 떨어지거나 또 어떤 날은 저를 괴롭히는 친구 중한 친구가 운동하는 친구였는데 그때 UFC 크루카 표도르가 유행했을 때였는데 스파링 상대로 저를 두고 연습했는데 로우킥을 맞고 제가 딱 쓰러져 그 친구가 올라타 카운터를 치려는데 재미없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나 싶어 일어서려는데 누가 제 머리를 향해 쇠파이프 같은 걸로 치고 온몸을 때린 후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당연히 병원이었고 아, 진짜 크게 다쳤구나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쇠파이프로 때린 사람은 없고 갑자기 제가 피를 토하고 발작을 하더니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보니까 정말 타박상과 심한 건 오른쪽 팔꿈치 성장뼈에 금이 간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가 뒤에서 민 것처럼 느껴서 구르고 떨어지고 허구한 날 자꾸 뒤에서 누가 밀어 앞으로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몸은 더 피곤하지 아픈데 어머니가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뜨니까 방 안이 빨갛더라고요. 이젠 저희 집이 뒤에 이젠 바로 고물상이 있었는데 고물상에서 불이 나서 저희 집까지 번져서 어머니가 다급하게 깨운 거였고 다행히 집 뒷면만 그을리고 2층에 있는 창고만이 탔더라고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몸도 더안 좋아지더라고요. 차마 어머니에게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죽일 거면 그냥 죽이던지 아니면 시키는 거다할 테니까 그냥 제발 좀 내버려 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어서인지 그 뒤로 뒤에서 누가 미는 것도 없고 사고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던 거였어요. 그것은 저를 더 강하게 집어삼키는 소용돌이 같았어요. 하루는 저를 괴롭히던 그 운동하던 친구가 그날도 여전히 괴롭혔는데 평소 제 성격 같으면은 그냥 맞고만 있는데 제가 덤비고 때리고 커터칼을 가지고서 너 조만간 갈기갈기 찢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 친구가 그 이후로 자진조퇴와 결석을 하다가 안 나왔는데 하루는 반 친구들이 모여 시끌벅적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밤에 그 친구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트럭이 그 친구를 깔고 지나가서 바퀴에 그 친구 팔이 걸려 급정거를 했지만 찌끼어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모습은 기억하기론 다른 사람 같으면은 막좀 끔찍하고 이젠 놀라는데
저는 희식 웃으면서 다음은 네가 죽을까? 제가 죽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그때 저는 평소 제가 아닌 기분이고 충분히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를 쳐다보거나 괴롭히려 하면 먼저 욕을 하거나 때리기도 했고, 오히려 친구들이 피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운동하던 친구 말고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또 있었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말리던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그 친구의 목을 조르면서 너도 죽을 거야. 숨이 막혀서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다른 친구들도 이제 무서워했지만, 진짜 그 친구가 역시 진짜 얼마 뒤에 같이 등교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괴롭히던 친구를 데리러 그 친구 집을 가다가 빈 공사장 안에서 담배를 피려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저기 구석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여. 가만히 보니까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자살을 해 이제 학교가 발칵 뒤집혀서 경찰도 오고 저 역시 조사를 받고, 그 뒤로 이젠 친구들이 저를 이젠 귀신 씨네라며 피하더라고요. 집에서도 분노는 멈추질 못해서 이젠 소리를 지른 날이 많았고, 아버지가 이젠 때리면 덤비거나 아버지 차를 부수거나, 아버지가 불이 나고 지하 단칸방에 방을 얻으셨는데 그방 창문을 깨트리거나 현관문을 부수는 등등이 많았고, 저는 배가 전혀 고프지가 않았고 오히려 갈증이 많이 났어요. 제가 또 이제 사연을 정리하면서 동생한테 들었는데, 어머니한테도 제가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식도 메말라 죽어가는데 너도 죽으면 네 딸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이제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자궁에 혹이 있었고, 혹이 너무 많이 자라서 자궁을 드러낸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는 그제서야 제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고 이제 느끼셨던 건지, 집안 구석구석에 팥과 굵은 소금들이 있었고, 저는 하루가 멀다 하게 정말 메말라 갔어요. 80kg 넘었던 저의 몸무게는 50kg까지 나가고, 분노와 화는 멈추지 않았고, 이젠 또 저를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로즈데이 때 장미꽃을 접어 주던 때는, 나 이것보다 네 몸을 원해 라고 얘기도 하면서, 제 자신이 완전 미쳐버렸을 때쯤 이제 학교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젠 주위가 캄캄한 밤에 방 안에 있었는데, 이젠 그 존재가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하며 저에게 무언가로 찌르는데, 꿈인데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그만해 이놈아 하면서 할머니가 그 존재의 손을 잡았는데, 보니 저희 외할머니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말을 못하셔서 수화로 늘 어머니하고 얘기하셨는데, 꿈에서 처음으로 외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만해 이놈아, 죽일 거면 날 죽여, 넌 나랑 가자 하시면서 깨우는 소리에 깨보니 학교에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조퇴를 하고 어머니랑 동생이랑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외할머니 장례식장이었어요. 이젠 가정에 소홀하신 아버지 때문에 오랫동안 연락도 드리지 못했고 찾아뵙지도 못해서 어머님은 한참을 우셨고, 한참을 우시고 나서야 저는 어머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며
외할머니가 꿈에서 나온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외삼촌이 말씀하시기로는 평소에 외할머니께서 자꾸 사라졌다고 하셨더라고요. 찾아보면 경찰서에 계셨고, 저한테 가야 한다고 해서 버스터미널에 가셨는데, 어디 사는지 몰라 헤매이시기도 했고, 이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갑자기 밖에 나가서 피를 한 움큼 토하시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잠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채로 이제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외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외할머니 방을 이제는 정리하는데 초등학생이 쓰는 공책이 있었는데 그 공책에 글씨 연습을 얼마나 하신 건지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니 이름과 삐뚤빼뚤하게 저의 이름과 어머님 이름 옆에는 보고 싶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존재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간 듯 싶었는데 이젠 또 다른 시작이 있게 됐어요. 이 사연은 다음번 사연 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아, 네, 잠시만요. 아, 이거 눈물샘 폭발인데? 보고 싶다고요? 그 시선을 느꼈을 때, 그러니까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네. 어땠어요? 이게 어땠는지 이제 물어본다면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진짜 이게 마치 진짜 얼음이 되고 바들바들 떨었거든요, 제가. 바들바들 떨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면서 그 눈동자를 아직까지 잊지를 못해요. 그 존재가 앉아서 저를 내려다 보는데, 내려다 보면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을 울리는데, 이게 진짜 마치 이게 저승사자인가? 진짜 헷갈렸었어요, 그때. 아니면 허주인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했었어요. 와, 이게 진짜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다. 눈이 턱 마주친다. 눈이 마주친다. 네, 그 눈이 정확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종소리가 계속 귀에서 절에 있는 그 커다란 종을 치면 댕 하고 울리잖아요. 네. 이게 귀에서 계속 딸랑, 딸랑, 딸랑 하면서 저의 이름이 이제 계속 들리더라고요. 귓가에 풍선 계속 같은 건가? 터지더라고요. 오, ING인가요, 혹시? 이 사연은 안 끝났어요. 오. 제가 그래서 이제 파트 1, 파트 2로 정해가지고 아마 다음 사연이 이제는 좀 클라이막스가 될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할머니께서 살아갔던 인생이 거의 도끼로 살아가셨네, 도끼.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시온님 말씀대로 도끼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항상 이런 얘기 들으면 남을 이해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네. 이해가, 그러니까 어떤 말을 꺼내도 이해가 안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그좀 뭔가 그 뭔가 포장된 말보다는 그래도 잘 컸다? 이런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뭐 고생이 많았네요. 진짜 뭔가 했네요. 막 이런 얘기보다는 잘 끝이 없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이젠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거고, 어느 누구나 이제는 힘든 일은 다 하나씩은 갖고 있고, 가슴 아픈 이야기도
누구나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무너지고 막좀 너무 그냥 너, 나 너무 힘들어 계속 얘기를 하면은 더 힘들어지고 저도 안 그런 적은 없는데 계속 힘들다 말하고 안 그래도 집 밖에 안 나가는 성격인데 작년 12월에 퇴직을 하면서 계속 힘들다 힘들다 하더니까 정말 8개월 동안 집에서 안 나갔어요. 정말 8개월 동안 집에도 안 나가고 제 스스로 마인드가 조금 이제는 부정으로 계속 바뀌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깨달음이에요, 다시 깨달음. 마인드를 깨달음. 네. 겪어본 사람에 대한 깨달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뭐, 다음 주 이야기를 또 한번 기다려보면서 우리 할머니께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다음 주가 더 기대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